그래서 그 12월 달 거 지금 시책을 할 거고요. 12월 달 거는 내년도에요. 근데 아 내년도가 아니고 다음 달에. 근데 다음 달에 할 거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항상 꼼수나 아니면 신기한 1등 하면 항상 이렇게 1등 한 사람만 1등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형평성 있게 전월 대비 계약권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정현 팀장님이 뭐 10월 달에 100만 원 했어요. 근데 뭐 그 1월 달에 한 뭐 200을 했다. 그러면 뭐 두 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더 올라갔으면 이제 그분 위주로. 그래서 좀 전월 대비 좀 이렇게 순증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워낙 이제 또 이렇게 한 주에 몰아다 보면 제가 시책이나 이런 드리는 이유가 다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약간의 경쟁 의식도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한 건데 일단 너무 이렇게 독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1등은 일단은 김선현 팀장님. 네, 예, 항상 보내주시고요. 네, 보니까 320통 됐더라고. 신기한 11월 달. 예, 예, 그 12월 달도 한 600통 됐어요. 저번 달 600. 그래서 600 정도 하면 네. 따뜻하시겠네요. 다음 달 급여가 200 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건수도 한 60건 정도. 그래서 12월 달 더 됐지만, 그 11월 달 2등은 저 인전 팀장님. 네. 임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11월 달 200 정도 하셨고, 건수가 50건. 네, 50건 추가드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아, 맞네. 네. 그렇게 되셨고, 이제, 그, 10월 달 업적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따로 그, 순증 대비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달 다들 바쁘셨죠? 예, 많이.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월마감하고 시책 드리고 상품 교육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좀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 부패집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건 다 그렇게 안 되니까 이따가 이렇게 따로 하시고요. 좀 여건이 좋고 그럴 때 따로 맛있는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사회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우르르 가면 다 이사피처다 보잖아요. 또 뭐 다섯 명 이하는 아직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금토일 후셨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5시에 나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영상 찍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상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보니까 상품이 뭐 그렇게까지 바뀌는 거 없어요. 일단은 뇌지황급병 100%짜리는 없어졌어요. 100%짜리는 없어졌고 50% 뭐 10% 이렇게 남았는데 확실히 보험료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보험료는 저렴한데 수술비나 이런 쪽은 거의 다 비슷하거나 한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영상 올릴, 오늘 한 4개 정도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수수비는 역시 DB, 그 메리츠 쪽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좀, 그 보니까 농협도 좀 많이 싸졌고, 그래서 농협이나, 그리고,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저도 필요 없어요. 설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설계 해봐서,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그걸 도입할 거예요, 뭐죠? 가짝 비교 연적. 제가 10월 달에 올린 거 있잖아요. 다 보험사별로, 그, 보험사별로, 뭐 25세, 30세, 35세. 딱 치면 가계사별로 딱 나오는 거. 그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한대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그 이용이 3만원인데, 굳이 여기 쓸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가 월정료 내고, 제가 뭐, 15세부터 한 50세까지, 그걸 해가지고 캡처할게요. 그래서 영상이 올릴 차라리, 영상이든 아니면 따로 사진을 해서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고 바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자 계정에 해봤자 그냥 불필요하게 돈 들어가고 또 그거 이용을 거의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 안에 한 30개 있더라고요. 뭐 재무설계도 있고 내가 종신보험 뭐 지금 가입해서 몇 년 후에 얼마 받고 그리고 뭐 몇 년 뒤에 가입해서 그게 다 여러 가지인데 사용하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요. 비교적 그것만 쓸 거니까 그것만 제가 오늘 이따가 계정 파가지고 그걸 캡쳐서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역시 좀 혼합설계? 네, 혼합설계 쪽으로 그 컨셉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신상품이 좀 나왔어요. 하나 선보 같은 경우는 그 안과지라 백내장 수술시에 200만원. 예, 근데 양안이니까. 근데 수술비 한도는 가게서 보니까 10월 달보다 좀 내려가긴 하더라고. 한도가 내려가는데 좀 포장. 약간. 특히 매치 같은 경우는 1호종이 아니고 7종까지. 예.
근데 솔직히 큰 매력은 없어요. 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혼합설계 쪽으로 이번 달도 같이 컨셉을 맞춰 드릴 거고, 일단은 주말도 치아보험 쪽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치아보험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거고, 그리고 어린이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뭐 변함없이 그냥 3월달까지 그렇게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어린이보험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민준동? 아세요? 그쵸?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된 건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이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부분에서 뭐 자기들이 뭐 보장이 된다, 요실금 이런 거는 원래 됐고요. 그리고 335 같은 경우는 원래 KB에서 있었죠? DB도 있었고. 솔직히 큰 메리트 없어요. 얘네들 나중에 나온 건데, 네. 뭐 그렇게 큰 장점은 없더라고요.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고, 왜냐면 영업 판매되는데 다 자기네 회사들, 자기네 회사 뭐 잘났다고 이렇게 깨우기긴 하는데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생활 속 뭐 다빈도 질환, 이건 뭐 요실금 치액 자연절기는 그 지금 생명보험 세 군데만 돼요. 메리츠, MG 그리고 DB. 예, 타산은 안 돼요. 예, 그래서 타산 안 되고 메리츠만 보장이 된다. 1종, 7종 뭐 자궁이 임신, 요거는 그 전에 이게 괜찮더라고요. 얘 보니까 가입 금액이 얼마더라? 200인가 그게 나와요. 근데 요거 하나 괜찮고 나머지는 뭐 보상이 되니까. 그래서 뭐 치에 요실금 미래시력 요건 어차피 또 보상이 돼요. 핀 제거, 그 전에는 핀 제거는 보상 안 됐어요. 그쵸? 왜냐면 같은 질병 그리고 뭐 예, 동일 질병 안 되는데 이게 보상이 된다 얘들. 근데 솔직히 이건 클리닉 발명 받긴 받을 수 있,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거 또 한 번 해도. 근데 매지가 지금 대놓고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수면 무호흡증 1조 그 제왕절개 뭐 30만원, 자궁의 임신 요걸로 해서 이제 사족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거 말고도 솔직히 뭐 나머지는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해요. 네. 빈 제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유방 수술 보건까지 1,050만원. 이거 제가 유튜브에 그 2시간짜리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 나머지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똑같아. 네, 보면은 335 그냥 하나 나온 거. 예. 근데 그 현대상에 333도 나왔어요. 예. 거기 보험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사항은 다 아시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료,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그리고 3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예요. 나머지는 뭐 8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에이즈나 백혈병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큰 뭐 에이즈나 백혈병 아니고는 솔직히 이거 두 개도 진단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6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지원장 바뀌었어요. 예, 하신 분? 바뀌었고 멜츠 단장님 바뀌었고 몇 분이 또 바뀌었던데, 삼성화재 바뀌었고 몇 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총무한테 업데이트 해달라고 할 테니까 원소재 지원장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간편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1개월만 지나도. 네,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거 말고는 뭐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까지. 근데 요거 뭐죠? 갱신형 어린이 보험 10,000원짜리 이거는 솔직히 잘 안 팔려요. 이게 왜냐면 뭐 암진단금 1억, 뭐 내열가 뭐 2억씩 주겠다, 뭐 2대 플랜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뭐 어린이 보험이나 애들 보험한테 갱신형 10,000원짜리 20,000원 팔면 솔직히 좀 거의 가입 안 하잖아요. 다 비갱신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1종, 7종 이것만 좀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 매일치는. 그래서 이번 달 좀 매일치가 약간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아, 상품이 좋아야 뭐 팔던 거 하죠. 자, 두 번째는 저기 현대산 거 해드릴게요. 그냥 바뀌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다 똑같으니까 괜히 시간만 뺏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계정사항은 12월달, 1월달 무해지보험 육아편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감염병 10만원. 특정 감염병 아시죠? 코로나 입원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월달에 5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다시 연장됐어요. 네. 그 특정 수술비가 71대에서 123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모양에도 부풀리면 좀 경쟁력 있을까봐 123대. 예. 네.
근데 솔직히 내용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거 어깨 체단 이거 말고 부정맥 심근접증 심혈피현데 지금 신단보가 퍼펙트에 탑재됐다. 어린이 보험도 이제 골절 부목 치료비. 요게 저번 달에 현대에 대한 전도기도 많이 팔았어요. 골절 인해서 부목 있죠. 네. 되면 무조건 30만 나와요. 무조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골프 치고 갈비뼈 이거 부목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목 그래서 다리나 이런데 부목, 그러니까 손가락도 부목하면 30만 나와요. 30만 원. 근데 이걸로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솔직히 뭐 큰 그건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뭐 현대 우리 여기 옆에 그게 생겼어요. 수족구나 수두 부정교합 그리고 어린이들은 치아보험 괜찮아요. 예, 그 어린이 치아보험은 현대는 괜찮고요. 독감 2번 일단 독감하면 어디 회사였죠? 삼성 아직 두 달 전에 나왔는데 얘들이 베타적 사용권 끝나서 거의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나왔어. 독감 수족구 수두 삼성 아직 이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태아부터 되는데 지금은 태아부터 5세까지 된다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해상은 2대 질병이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2대 질병. 2대 질병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저도 공부하면서 일단은 원투가 탑재가 됐어요. 신선. 이거는 삼성화재도 있었어요. 그 전에. 원투 아시죠? 그 전에, 아, 여기 보시면 나왔다. 이건데요. 뇌혈관 진단 코드는 60616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뇌혈관 진단 코드예요. 그죠? 근데 뇌혈관 1 경증, 뇌혈관 2 중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뇌경색 진단받았다. 그럼 어떻게 됐죠? 진단비 받고 이거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뇌경색 진단받으면 요 2만 없어지고 1이 살아있어. 네. 그래서 기타 뇌혈관이나 아니면은 뭐 뇌출혈, 아니면 뇌혈관이나 수위장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좀 멘트가 있더라고요. 걔가 각각 받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최초 1회라서 받고 나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뭐 뇌혈관 솔직히 두 번 받기도 힘들죠. 네. 근데 원투로 나눠서 이제 판매할 때는 좀 모양새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혈성도 똑같아요. 허혈성도 원래 코드가 이렇게까지 썼어요. 네, 얘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게 협심증 진단. 근데 지금 특정 뇌혈관, 아 심혈관 원, 투로 나눠가지고 각각 받을 수도 있다. 협심증 진단 받았다. 이게 가입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받고 내가 나중에 급성신경세 또 받으면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현대상의 큰 장점은 뭐죠? 요거잖아요. 부정매 신부정 이게 보장이 된다. 타산은 보장이 안 돼요. 봐보세요. 타산은 요것만 돼요. 이 가운데가 비어있죠? 얘가 노란색으로 하고 있네. 이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심혈관은 괜찮아요. 그리고 현대상의 보험료 좀 저렴해요. 2대 질병은 암이나 뭐 나머지는 좀 비싸긴 한데 2대 질병이 저렴해요. 이 장점이 있어.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 2대 질환 보험료 비교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2억을 넣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상위 사망 1,000만 원. 네. 그리고 기존에는 연기 조건이 2억이었는데 연기 조건이 없다. 뭐 경증과 뭐 부정맥 심근접증이 보장이 된다. 네. 한번 그냥 쭉 훑어 지나갈게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부정맥 심근접 보장이 된다.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2대 질병 쪽으로 보장 범위 좀 넓게 하고자 하신다면 현대상 쪽으로 좀 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1대도 123대 늘어났는데요. 뭐 여기서 뇌전증이나 뇌성마비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추가된 게 큰 뭐 장점은 모르겠네요. 네. 표적항암 유병자하면 골라서 처음에 저희가 유병자라고 하면은 뭐부터 하죠? 333이나 335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326 그다음 319 이게 보험료 가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년 이내 25% 저렴하다고 하니까 현대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유병자 보험 쪽으로 사람들이 병력이 많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보험사끼리 지금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비갱신이네요. 333 보험을 해서 일단은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그 기존에는 6대 질환이 5년까지 받잖아요. 근데 3년 요게 좀 괜찮더라고요. 보험료 저렴하면서 335가 아니고 333 네, 이런 부분 들면 4, 5년 전에 암 걸린 사람들, 아니면 협심증 걸린 사람들, 이제 기존에 걸렸잖아요. 근데 3년만 지나면 가입이 되시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네.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325, 333, 25% 약간 저렴하다. 3위는 동일하고, 얘도 5년에서 3년은 축소됐다. 축소가, 그러니까 얘들 포커스는 그거예요. 이 중대질환이 문제가 아니고, 2년, 3년, 요것 때문에 좀 이렇게 상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33,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시형인지 비갱시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설계를. 네. 근데 갱시형이지 않을까요? 타산 다 갱시형인데. 비갱시형 보면 좀 비싸겠죠. 네, 그래서 현대에서 상담사 똑같죠? 3개월 이내 똑같고 3년 이내 입원 두돌, 3년 이내 6대 질병. 네. 강사 우위. 예. 경증이라도 문제 없다. 그래서 그 3년 이내에 입원을 했더라도요, 267개 요거 고지만으로 가입된대요. 그러니까 굳이 333325 했을 적에 입원했다고 아예 거절이 아니에요. 예외 질환도 있으니까 매일 치는 400개. 예. 그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고지하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험료 저렴하다. 뭐 이렇게 더 20년간 하면은 D사나 K사보다 저렴한 거 업계 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그래서 나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오토바이 보험 뭐 여기 팀장님이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 일단 현대사도 한번 좀 보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알집으로 아까 전에 보내줬으니까 그거 보세요. 예, 나머지는 시간상 그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디가 볼까요? 삼성과 삼성이요? 디비요? 아 디비 거 그러면 수디비보 수디비보 그 디비는 기존에 똑같아요. 큰 차이 못 느끼겠어요. 보니까 네 2020년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독감 치료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화재가 배타적 사용권 3개월 지나서 이제 모든 보험사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뭐 신개념 50% 100% 암보장이 수입이 좋다 뭐 독감 치료비는 거의 다 똑같고요 그리고 1월 8일까지 유산비당 2,000만 원 이제 이거 속지도 않죠? 네 속지도 않아 예. 아직 엔진은 2,000만 원 가입돼요 2,000만 원 하나도 아직까지 되고 유산 2,00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감 환자도 제가 유튜브에 이거 독감 올렸는데 그게 많이 안 보더라고요. 독감 의외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가입 금액이 2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물론 어린애들은 수족구나 뭐 결핵이나 뭐 이런 거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일단은 그 DB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딴 거보다 수습이 쪽 네 그래서 암진단금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암진단 90일 지나면 100%. 90일 지나면. 물론 90일 지나면 100%때 많아요. 네, 근데 패밀리에. 어린이 보면 거의 다 그렇지만 패밀리에. 그래서 90일 지나면 100%, 유산도 100%, 계속판도 100%. 네,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 90일 지나서 100%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DB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물론 비교해 봐야겠지만. 반값 표정한비 2,000이면 계속되고요. 뭐, 나머지는 솔직히,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수두비는 잘 아시겠지만, 재수술 29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의 요실금 제한도에게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1종부터 5종까지, 그, 매회 지급되고, 타산의 면책 기간이 있는데, 얘들 면책 기간이 없다. 그리고 다빈도 질환, 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어린이 보험은 거의 2천만 원까지 되죠, 두 구자. 근데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죠? 삼성은 종수두비가 없고, 네, 그리고 나머지 종수두비가 있는데, 매일치는 7종까지 늘어왔는데 7종이 얼마죠? 600. 예, 1000에서 내려왔어요, 매일치가. 자, 이거 하나 먹으면 솔직히 뭐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지금 100만원 보장되시고요. 양쪽 하면 200만원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어떤 분은 백내장 하기 위해서 막 중복해서 가입을 시키는데, 뭐 그렇게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갑상선, 뭐 요실금, 요런 거 있어요. 제왕절개. 아까 제한적의 매치도 30만원 되고 뭐 60, 70 되는데 제한적의 보장된다. 네, 그래서 일단 수술비는 아직 안 건드렸어요. 다행히. 그리고 하다 보면 매회도 아직 안 건드렸어요. 매회. 네. 그리고 뭐 건든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안 건드려서 다행이고요. 뭐 3,2,5 요 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는 부분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모르신 분들 계시고 또 이럴 때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겠어요. 네. 영상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설계 막상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아니면 전동 킥보드, 자전거로 모두 운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그래서, 킥보드도 제가 영상 한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킥보드 올리면, 좀, 요즘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킥보드도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고혈압 진단비 있죠? 얼마죠? 200만원. 그죠? 근데, MG에서 새로 나왔어요. 300만원.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 플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당뇨였나?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진단비가. 예, 고혈압 진단비 200만 원. 요거 아세요? 고혈압 진단비 200만 원. 저도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수치가 막 140, 150 나와요. 한 번씩.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안 받았는데 고혈압 인사들 정말 많아요. 저처럼. 예, 그래서 고혈압은 가입하고 1년 무조건 면책이에요. 1년 면책이고 1년부터 6개월까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면책이고 1년 지나서 1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잖아요. 6개월간 약을 복용하면 돼요. 그러면 총금이 나와요. 200만 원. 네. 가입금이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속해서 안 해도 돼. 두 달 약 먹고 두 달 안 먹고 두 달 먹었다. 그럼 이거 합산해서 6개월만 지나면 그 치료 6개월 그거를 입증만 하면 이 고혈압 진단비 200만 원 나와요. 네. 그리고 당뇨도 매우 괜찮고요. 또 나머지는 뭐 했다. MG가 있다고 MG가 당뇨 거예요. 당뇨. 그래서 예. ARG도 있고 저기 거기도 있고 MG 이번에 새로 나왔고. 그래서 그 세 개 합치면 한 2천만 원 되죠. 그래서 당뇨 플랜. 당뇨 플랜. 당뇨 근데 은근히 많이 받아요, 진짜. 저희 어머니도 받았는데 당뇨 은근히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당뇨 플랜에서 보험료 저렴해서 뭐 1,000만 원 플랜 나쁘지 않죠. 네. 너무 플랜 너무 이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나머지는 뭐 DB는 이거 마무리하고 별로 없죠. 아까 세 개 있는데 별로 그게 티가 나는 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KB야 이번. KB요? KB는 제가 봤을 때 수지비는 이제 별로 맛이 시계라면 마팅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해야 되나? 아 별로 그렇게 KB는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 가입하는 건 낫더라고요. 자, 근데 원하시는 분들 해야죠. 그죠? 근데 누구 고객인데 DB 거 정도에 KB 거 왜 추천해주냐고. 반쪽에. 아 저기 때. 네, 똑같죠. 나머지 똑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특이한 게 없어요. 예, 이대 질병 똑같고, 타사, 잠깐만. 아까 여기서, 새로 나왔어요. 신상품. 근데 이거 뭐, 이게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말 좀 꼬여나요. 그리고 이대 질병 통은 있다. 이게 걸려나는 건데, 요거 말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 뇌졌증. 예, 이거 말고, 나머지는 없다. 아까 DB 거 기억나시면 그걸 한번 좀 비교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뇌혈관이나 얘 또 관혈이 나왔어. 비관혈 또, 그렇죠? 관혈 또, 그, 예, 비관혈 더 가입, 한도가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무죄반증, 용종, 대장 용종, 위용종. 위용종 이게 많이 내려왔어. 왠지 아세요? 얘 두 주기는 한 주기가 바뀌어서 그래요. 21대 거기서 50만 나왔는데 이게 거의 다 한도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좀 내려봤다. 큰 메리트 없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질병 수집이나 이런 거 다 축포드 선천적으로 100점 만점이다 우리는. 근데 D사나 얘네들은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다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 좀 잘난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같이 비교해놨어요. 심혈과 뇌혈과 KB는 이렇게 된다. 메리트랑 DB랑 비교했어요. 우리는 뇌혈관 이렇게 나오고 심혈관 이렇게 나온다. 관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매일 집에서 우리는 거의 뭐 높다. 근데 일단 DB권이나 매직거 보면 또 비교해놔. 자기네가 높다고. 난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네. 일단은 KB도 뭐 335 플레이 있는데 얘네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시간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없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한 두 개만 더 보고 그래도 넘도록 할게요. 삼성은 양성 종양. 네. 그게 메리트가 있어요. 딴 데는 그걸로 진단받아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얘는 진단비가 나와요. 근데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가장 많대요. 가장.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 뇌혈관 진단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1서부터 22까지 돼요. 예. 근데 어깨는 거의 여기까지 되잖아요. 아이 60서부터 69까지 되잖아요. 나머지 여기가 다 돼. 네. 그러니까 그 S코드도 되는 거예요. 예.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허혈성 신장도 이렇게 양성 진단을 내죠.
네, 이 부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이, 뭐 출혈이나 뭐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머리는 대단해. 예.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싼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 보면 양성 내종양의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5,100만 원 받았다.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없으니까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대나 뇌질환 있고 양성 종양 얘네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많대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화재도 115대 나왔어요. 질병수술비 탑재가 예, 탑재됐고 종수술비는 안 나왔죠. 예, 나머지는 나왔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농성 거 볼게요. 농성 거. 일단 어린이 보험이 좀 많이 판매가 좋았잖아요. 2012년까지는 이제 납입 중 뭐 0% 100% 근데 이제 변경 후에는 이제 50% 네 100% 환급금 없앴죠.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60세까지 5천만 원 표정 하나. 솔직히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네 근데 질병 부장에 요거는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이거 어린이 보험 설계하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질병부장에는 20대까지는 1억까지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된다. 그 암진단금은 1억까지 되고 유사암진단비는 20대까지 2천만원, 내혈관도 5천만원까지 되고 나머지는 3천만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71대 질병수술비도 이렇게 된다. 부분. 예, 나머지는 자 그러면 연기조건 어떻게 되죠? 연기조건 기본계약 네 동일. 예 지금 동일하고요. 질병부장이 80% 올랐네. 아미나 5천만 원. 올랐네요. 올랐네. 네네. 기본비야 7천만 원. 또는 예, 그냥 올라갔죠. 네. 5천만 원. 그리고 GA 플랜은 통풍진단비 뭐 이런 건 솔직히 뭐 짜잘한 거 그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도 그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하도 몇 년 동안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다음부터는 얘네도 좀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얘네랑 그 롯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롯데도 그냥 기존에 2, 3년 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은 거의 회사들이 거의 다 맛이 좀 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좀. 롯데. 근데 아직까지 뭐 유사한 납입 면제 다 있으니까 회사마다. 뭐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치고요. 나머지 성인 보험 덧글림도 50% 3대 진단도 가성비 역시 롯데. 이건 뭐 설계하다 보면 나오니까. 근데 유병자 수두비나 유병자 보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네, 같이 다 빠져 있어요. 네, 50%도 있고 이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당연히 50% 10%라면 보험료 더 저렴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5대 납입 면제는 뭐 타사 거의 다 있었는데 롯데도 예전만큼 이제는 상해 연기 뭐 상해 다방 연기 조건도 그렇고 또 보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보험료는 아직까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보 제가 이거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또 뭐 따로 궁금하신 부분 있어요? 저 회의하고 나서 저 유저팀장님 뭐 따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네 여기 질문 좀 있으셨는데 농협이 금강원 제재를 받아요? 네? 농협이 네 농협이 금강원 제재를 받아요? 봤죠. 예, 여기 다 봤죠. 아, 예, 노벨 선거 봤죠. 저 우체국하고 이제 김재단. 그렇죠. 신여 별내는 안 받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 보험이라서 해서 안 받죠. 초등부 주든 노벨 받는다고 하시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안 받. 예.
그러니까 농협 상품도 농협 후보가 있고 단위 농협에서 파는 거 있어요. 네. 걔네들 상품. 걔네들 안 받죠. 우리 파는 농협은.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험회사니까. 예. 그거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제가 봤을 때 1월 달은 약간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좀 12월 달에 좀 판매했고, 한번 폭풍이 한번, 예, 왔다 갔으니까 좀 조용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먹고 살려면 또 컨셉 잡아서 계속 올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할 부분이니까 같이 신경 쓰시고, 또 2월 달, 2월 달에도 일수가 좀 짧잖아요. 근데 2월 달에는 중등부터 좀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2월 중순, 3월 달에는 여러 가지로. 단독 실손은 언제 바뀌죠? 7월부터. 예. 그래서 7월 달에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게 아직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네. 만약에 7월 달에 네네. 사실의 실비가 나오면, 네네. 2009년 7월 이전에 얘네 90점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착한 시선으로 바뀌어요. 그때 빵 실선으로 바뀌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착한 시선으로 바뀌어요. 사실대로 바뀌어요. 나중에 착한 시선으로 바뀌면요. 그때 당시니까 사실대로 바뀌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하는 걸로. 아, 그러면 그 부실선을 네. 만약에 그거 싫으면 착한 시선을 딱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 전에. 그 전에. 네, 네. 예, 그 전에. 그렇게 하죠. 아,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팀에게 말씀드렸는데 15년 버는 거니까. 나머지는 5년. 그 4세대는 다 알죠? 어차피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번 달에 이제 좀 몰리다 보니까 저 김현 총무가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수납 못한 것도 있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지나가면서 김현 총무에게도 좀 업무 지원 해주니까. 그리고 뭐라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기분 좋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저번 달에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최대한 저기 편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또 아 이런 점은 좀 업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있겠다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저도 최대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고 이제 그 법인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수료 체계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프라임엑스의 본사에서도 지금 수수료 작업 중인데 이번 달 1월 달부터 계약한 거를 2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도 어떻게 바뀌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뭐 그걸로 엑셀 파일로 지금처럼 그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지점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건 모든 지혜가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총 파일은 똑같은데 저희가 손해보험 1차 연도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2차 연까지 나눠서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초반에 한 200%가 적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뭐 부가시세 200% 300% 이게 없어졌어요. 100% 있고 나머지는 수수료에 녹여 있어요. 그래서 저 프라임엑스의 대표님도 최대한 FC들 수수료 좀 많이 주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딴 데 재원해서 빼가지고 특히 생명보험 수수료가 좀 낮아질 거예요. 저희 생명보험 잘 안 파니까. 근데 생명보험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생명보험 걸 빼가지고 손해보험에다가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지가 나오면 판대도 나중에 수수료 책에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